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대우주 선해항에서 발생한 선박 화재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화재 원인을 규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거제경찰서는 지난 12일 1차 합동감식을 마쳤지만 최초 발화 지점을 찾지 못하면서 조만간 2차 현장감식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반쯤 대우주 선해항 옥포조선소 안에서 건조 중인 LPG 운반선에서 불이 나 지금까지 2명이 숨지고 6명이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성군이 추진해온 조선산업특구단지 사업이 반쪽짜리가 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고성군에 따르면 동해면 265만 제곱미터에 추진되는 조선산업특구단지 가운데 가장 면적이 큰 앙촌 용정지구의 공정률이 5%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 올해 말까지 공정률 50%를 넘기지 못하면 특구 지정이 해제될 예정입니다. 롯데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롯데는 그동안 사업을 확장하면서 지역사회 환원 등 다양한 약속을 했었는데요. 제대로 지켜진 게 별로 없습니다. 진정은 기자입니다. 공공도로 아래에 지하 통로를 만든 롯데백화점 창원점. 당시 비난 여론을 의식해 해마다 창원 지역 학생에게 장학금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롯데는 지금까지 두 차례에 걸쳐 창원시에 장학금 각 3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장학금 지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올해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이제 구세군 시종식 할 때 한 1천만 원 정도 지금 또 예정에 있고요. 창원시와 법정 공방 끝에 지난 2010년 문을 연 롯데마트 창원 중앙점. 롯데는 당시 매장 2층에 대규모 시민 문화 공간 조성과 지역 생산품 우선 판매, 지역민 500명 채용 등 세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5년이 지난 현재 매장 2층은 장난감과 가전제품 전문 매장이 전부입니다. 지역민 500명 채용 약속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채워졌습니다. 창원중앙점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425명입니다. 정규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인원은 약 30여 명 정도밖에 안 돼요. 롯데가 백화점과 마트 등 지난해 경남에서 거둔 매출만 최소 1조 3천억 원 이상. 매출액 대비 지역 기부금 비율은 불과 0.05% 안팎에 그쳤습니다. 지역사회와의 약속도, 기업의 사회적 역할도 지키지 않고 이속 챙기기에만 급급한 롯데. 제동장치 마련이 필요한 때입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가 식자재 비용을 부풀려 수십억 원을 빼돌린 혐의에 대해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경남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식자재 비용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21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급식업체 대표 49살 안모 씨와 학교 전 이사장인 57살 양모 씨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또 해당 급식업체가 학교에 25억 원 규모의 기숙사를 지어준 뒤 장기 계약을 맺은 점을 확인했습니다. 경남 18개 시군 축구협회 임원 한마음 축구대회가 오늘 하만 스포츠파크에서 열렸습니다. 경남축구협회가 처음으로 마련한 오늘 대회는 18개 시군 축구협회를 화합팀과 미래팀, 비전팀과 희망팀, 소통팀과 사랑팀 6개 팀으로 나눠 경기를 진행하고 화합을 통해 경남축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창원시와 두산중공업이 취약계층을 위한 대규모 김장 나누기 행사를 했습니다. 창원시 자원봉사단체협의회와 공무원 가족봉사단, 두산중공업협력사 등 500여 명은 오늘 두산중공업에서 배추 만포기로 김장김치를 담가 아동시설과 사회복지시설, 취약계층 등 5천여 명에게 전달했습니다. 진주 출신 작가와 지역 작가 등 166명이 참여하는 올해 아름다운 동향전 전시회가 오늘부터 28일까지 진주시립 이성자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진주라 천리길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진주를 소재로 한 동양화 등 그림 160여 점이 전시됩니다. 영호남의 꿈의 오케스트라 학생 단원들이 모여 소통과 화합의 연주회를 열었습니다. 창원과 전남 목포, 무안지역 꿈의 오케스트라 단원 200여 명은 오늘 창원 3.1아트센터에서 영호남 교류 음악회를 열고 모차르트와 브람스 등의 작품들을 연주했습니다.
꿈의 오케스트라는 창원을 포함한 전국 33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의 겨울철 난방기기 화재 원인 가운데 가정용 보일러가 절반을 차지했습니다. 경남소방본부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경남에서는 난방기기 화재가 44건 일어났고 가정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24건으로 54%를 차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난해에도 난방기기 화재 52건 가운데 가정용 보일러로 인한 화재가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경상남도 농업기술원은 수확을 앞둔 김장채소에 동해 예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농업기술원은 배추나무는 생육 상태에 따라 거름을 주고 추위에 대비해 비닐이나 부직포 등을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동작물인 마늘과 양파는 비닐이 벗겨지지 않도록 관리하고 양파는 봄밭에 옮겨 심은 이후 수분을 유지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올해 경남 지역의 벼 재배 면적은 줄었지만 쌀 생산량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올해 경남 지역의 벼 재배 면적이 7만 3천 헥타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이었습니다.